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애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데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더니 사사건건 국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경제에 빠져 IMF 외환위기 당시로 되돌려놓을 작정이십니까? 국민이 반민특위로 균열했다며 역사와 민족을 모독한 나경원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괴물집단이라 칭하며 제9차 개정헌법, 우리 현행헌법의 기틀과 정신을 부정하고 나선 망원 의원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모욕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내팽개친 전 현직 의원들, 이런 사태에 책임지겠다던 황교안 대표를 그래도 일말의 기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세월호 검찰 수사 개입에 외압 행사 의혹이 있고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운 이력이 있고 김학의 전 차관 부실 수사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표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대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황교안 대표는 임시국회를 내팽개치고 나간 장외 집회 현장에서 우리 경제가 IMF 이전으로 돌아간다, 베네수엘라의 특급 열차를 탔다 등 최소한의 자기 성찰도 담지 못한 선동적인 언어를 늘어놓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이미 여론의 일축을 산 나경원식 색깔론 막말을 재소환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까지 힐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안보 무능으로 일관했던 지난 보수 정권 10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시켜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안으로는 민주주의 위기, 밖으로는 전쟁 위기를 겪던 내우 외환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명령과 염원과 노력으로 이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시대착오적 억지 정쟁 탓에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또다시 허송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로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 진짜 이유입니까?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일한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어깃장 놓고 발목잡기에만 열어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진정 보수의 가치를 아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